여기는 이연동입니다. 자꾸 연동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장단이 있을까요? 장단을 찾아봐봐요. 낮은 좀 더 시원한 것 같고 오후에는 좀 더 충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적인 활용이 더 나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요즘 이 시설 파이프라든지 이런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연동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여튼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어차피 재배론입니다. 근데 이 재배론 안에 온도 관리와 이제 환기 관리, 습 관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연동이 낫더라 이런 표현이죠. 물은 어차피 농민들이 주기 나름이고 제 유튜브 보면은 계속 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이지, 순. 순의 너비라고 표현하지. 순의 너비를 어떻게 할래? 그리고 순의 높이를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제 표현에서 겹치는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순의 너비를 안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순의 높이를 낮추겠습니까? 순의 너비를 작게 되면은 순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일이 월등히 줄고 순의 높이를 낮추면 햇빛 투과, 바람 투과, 참외 따기, 약치기 이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리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필히 해야 된다. 제가 볼 땐 너비는 물에서 나오고 높이는 한계에서 조절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에서 온도에서 환기에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농민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비가 올 때는 꽃이 더 많아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 특별한 기술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많아지냐면 강압성에는 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잎새에게 올린 상태에서 물이 습이 가냐면 꽃이 더 많이 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지금 입안에 헐어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할 거예요. 양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게 영상을 찍고 싶어도 자꾸 입이 아프니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 그게 제 마음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열매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경도, 이 골 저장성, 식감, 그리고 맛, 모양, 색깔. 따지면요, 모양, 색깔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 색깔이 뭐라고 그걸 만들어내겠다고 정말 모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죠. 저는 진짜 이 경도 먼저 봐요. 경도 또 야물게 생겼다. 또 고리 이거 엄청 안 가네. 참외는 아삭 끓여야지. 또 맛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해해야 됩니까? 색깔은 어차피 완숙이고 자 모양은 열매 양이 적으면 당연히 모양이 좋아지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색깔 내기에서 우린 뭐합니까? 그 가리 그게 뭐라고 막 가리를 퍼붓죠. 그렇게 되면 5월 6월 달에 품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 모양 잡아보겠다고 질소를 퍼붓죠. 그렇게 되면 5월 6월 달에 품질이 확 떨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모순적인 방법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해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의 양이 먼저다. 순의 너비, 순의 높이. 그 다음이 경도, 저장성, 식감, 맛.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잎의 형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잎이 크다, 작다. 잎이 각진다, 둥글진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쉽게 말해서 키가 크냐 작냐 팔이 기냐 짧냐 결국은 그런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해. 근데 절간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순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간이 너무 길게 나오면 빨리 이제 순이 우거지니까 절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좀 더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 식물 특성상 절간이 나가고 겨까지 나오고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절간이 너무 길게 나오면 이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이 좀 더 빨리 우거지더라. 자, 그런 표현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얘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순의 양이고 꽃이 계속 오느냐. 그 다음이 열매다.
근데 입줄기 이런 부분은 이제 강압성을 위해서 이 공간적인 측면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다. 자, 그죠? 예상합시다. 오늘은 배달 위주로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열이 좀 나가지고 자 굳이 안 만납니다. 자 그냥 배달 위주로 합니다.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비옵니다. 비 조심하세요.